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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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바라밀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돋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마의 노래 136조 했죠? 이 담마의 노래 136조. 이거는 유마경 입불이법문품의 요지입니다. 유마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대목이다. 입불이법문. 그리고 요 대목이 핵심이에요. 무견 무언이라.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불이법문이죠.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이게 아주 참 말로 하자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다 그래도 안 맞고 둘이다 그래도 안 맞아요. 둘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에요. 또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니에요. 본질과 실존이 둘이 아니에요.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불이. 이것은 뭐냐면은 중도예요, 바로. 불이가 바로 중도인데 따라해 볼까요? 고정된 실체,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실체는 똑같은데 여러분하고 저나 실체는 똑같아요. 실체가 없는 건 똑같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건. 그러나 현상이 있죠. 이 몸과 마음이 현상이에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데 구름은 실체가 없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요? 구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긴 뭐 손오공은 구름 타고 다녔다고 그러던데, 근두군. 그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 구름이 하얗게 있잖아요. 비행기 밑에, 옆이나 밑에. 그러면 불현듯 뛰어내리고픈 충동 안 들어요? 전 가끔 그런 충동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래쪽에 창밖에 구름이 하얗게, 그것도 막 뭉게구름 하얗게 있으면은 어우 저기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 같아. 근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받아줘요, 여러분? 절대 안 받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그게 바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구름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구름 있잖아요. 오늘도 하늘에 구름 떴잖아. 있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은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칫 불교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뭐 이거 다 없다 그래. 천당도 없다, 지옥도 없다, 무슨 뭐. 이거 허무주의 아니야? 이거 절대 안 그래요.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천당이니 지옥이니 뭐 구름이니 인간이니 다 이건 모든 존재가 다 여기에 속해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상은 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알아요. 안 그러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상견에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현상조차도 없다 그러면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상견과 단견의 중도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다 거기에 떨어지니까 고정된 실체는 항상 있다 그러면 상견에 빠지는 거고 항상 상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끊을 단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 이거에 없다고. 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다 무. 변화하는 현상은 있다 유. 해서 무유 유무중도가 뭐라고요? 공.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무가 아닙니다. 공과 무를 착각하면 안 돼요. 공은 유와 무의 중도를 뜻해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무, 변화하는 현상은 유. 변화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게 돼요. 구름이라는 것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뭉쳐지면은 비를 뿌리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내리면은 단비가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데다가 드립다 뽑아 쏟아부으면 뭐가 돼요? 폭우가 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 단비가 된다는 건 선용하는 것이고, 이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선용해서 세상에 단비가 되는 게 좋을까요? 몸과 마음을 악용해서 세상에 폭우가 되는 게 좋을까요? 단비가 되고 싶죠, 당연히. 단비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단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단비가 되어야 되는데 단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단비가 뭔지 아세요? 법비예요. 법비. 월호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법비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다. 부처님의 개송을 전하는 거 세상에. 이게 법의 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 그 세계 지금 현재 세계 제일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고 있어요. 회장.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모의 실험이다 이거예요. 모의 실험. 이 세상이 모의 실험일 확률이 99.9999%다. 모의 실험이 아닐 확률이 10억분의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실험 중이에요. 피실험자예요, 우리가. 그럼 실험자가 누구예요?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관찰자인 거예요, 이게. 이건 아바타예요, 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피실험자예요, 우리가. 피실험자가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쥐 실험하는데 쥐가 막 뛰잖아요, 막. 미로학습 하잖아요, 미로학습, 쥐가. 미로학습 막 해가지고 얘가 몇 시간 만에 이 미로를 탈출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아바타들이 얼마 만에 여기서 해탈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바타들이 대멸종을 하거나 대탈출하는 건둘 중에 하나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대멸종하는 거 1번, 대탈출. 이게 해탈이죠. 모두 해탈하는 거 2번이에요. 그럼 대멸종하는 게 좋겠어요? 대탈출하는 게 좋겠어요? 대탈출하는 게 좋겠지. 해탈이 바로 탈출이에요. 해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근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천만 다행인 게 실험자와 피실험자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는 대멸종에 안 가도록 자꾸 대탈출 쪽으로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아, 성인들, 가르침, 법, 부처님, 어로스님, 막 보내가지고 대멸종 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게? 대탈출 쪽으로 가게끔 자꾸 그 전법을 하는 거예요, 전법. 간단한 이치예요, 이치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여기서 탈출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해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모두 해탈하는 날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두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법이 중요한 겁니다. 불이법문,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바로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상호 공존을 할 수가 있어요. 축생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축생을 함부로 잡아먹지 않게 돼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고 진정한 배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배려, 사랑하기에 앞서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는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나오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뭐예요? 내가 이익이면 저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저 사람이 이익 보면 나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 그래서 합쳐서 0이 되는 거, 합계가. 그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기면 쟤는 손해니까. 또 제가 이기면 난 손해나니까. 이거는 무조건 둘인 거예요, 둘. 나눠져, 이익과 손해가. 근데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멸종하거나, 다 같이 해탈하거나 이거예요. 해탈하는 놈이 있으면 멸종하는 놈이,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해탈을 하는 날까지 가는 거고, 다 같이 해탈하는 날, 이 사바세계의 중생이 다 같이 해탈하는 날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 와서 삼전법륜을 굴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탈하도록 이미 관찰자는 이 프로그래밍을 다 짜놨어요. 아,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지. 아,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거 다 멸종으로 가면 어떡하지? 생각했더니, 그렇지. 실험자와 피실험자가 둘이 아니지. 관찰자와 아바타가 둘이 아니지. 대멸종으로 갈 리가 없구나. 반드시 이건 모두 해탈, 대해탈로 가는데,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전법을 해서 이거를 빨리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선작용인 거예요. 선용. 법비를 내리는 게 최고의 선용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아서 또 주변에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갔는데 앞에서 이런 얘기 다 나와요. 33보살이, 32보살이 앞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불이법문은 일체 법에 언설이 없으며 보일 수도 알 수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고 이제 총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수사리가 이제 유마일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33보살이 얘기를 해 마쳤는데 그대는 뭐가 불의법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되묻죠. 유마일에게. 그때 유마일이 뭐라 그랬어요? 무견? 무언이다. 오로순이 물을 마셨지. 유마일은 묵묵히 말이 없었지. 이게 이제 최고의 답이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감탄해서 말하기를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언어가 없는 이것이 참으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 개구죽착. 입만 열면 어긋나는 이 경지. 이게 바로 마봤냐? 바람이래 경지인 거예요. 충만해. 이미 다 끝났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야. 여기서 한 입 떼면 오히려 어긋나는 거야. 이 경지에 바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마이노래 끝나면은 지금 이제 끝나가죠. 승가의 노래를 하게 돼요. 승가의 노래, 단마이노래는 대승경전 위주고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예요. 참선. 선문 염송을 비롯해서 선법문을 쫙 모아놨는데 대승경전은 대화를 설하고 선불교는 시야를 설한다 그랬죠. 지자시. 다만 이것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바로 불의법문이다. 안수정등이라고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 뭐 그림을 보셨을 텐데 한 나그네가 어느 날 벌판을 지나다가 벌판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확 일어나는데 코끼리가 한 마리 큰 놈이 그냥 뿔이 이렇게 달린 놈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코끼리도 막 불이 나니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여요. 우물. 야, 저 우물 속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물 속에서 딱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밑에는 독사가 네 마리가 있어. 우물 바닥에. 그럼 밑에까지 못 내려가고 이제 마른 우물이에요. 마른 우물. 물은 없어. 독사들이 보글보글하고. 그래서 마침 우물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등나무 넝쿨이 우물로 이렇게 내려가. 그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뭐 위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 그 중간에서 흰쥐와 거문쥐 두 마리가 등넝쿨을 갉아먹고 있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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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그러면 저 등넝쿨 끊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거예요. 나가자니 불과 코끼리가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그냥 있자니 이게 사각사각해서 끊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내려가자니 독사들이 이글글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근데 마침 뭐가 떨어져.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에 꿀벌이 집을 지었는데 꿀이 떨어지는 거야. 딱. 달콤해. 그 와중에 꿀 받아 먹고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꿀 받아 먹고 있어. 꿀 받아 먹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들려요? 들려요? 나왔다. 자, 오늘은 24번 계속합니다. 사바세계에만 있는 10가지 훌륭한 법.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국토의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가 견고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한 세상 동안 중생을 요익하게 한 것은 저 국토의 백천겁 동안 행한 것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 세계에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 있으며 여러 다른 정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보시로서 빈궁함을 거두어주고 청정한 계율로서 계의 무너뜨림을 거두어주고 인욕으로서 분노를 거두어주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며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하며 일단 거기까지 사바세계에만 있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다. 사바세계는 원래는 사바라는 말이 사하라 그랬죠. 범어. 사하월드예요. 사바세계. 사하월드. 사하월드라는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요새 메타버스 얘기하니까 아니 메타버스가 대체 뭡니까? 하고 전화문의가 많이 온다 그래요. 메타버스가 바로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피실험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까 이거 생각하게 되지. 그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해탈 못해요. 일단 이게 바뀌어야 돼요. 원리 전도몽상. 거꾸로 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나야 돼요. 거꾸로 된 생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세상과 이 몸과 마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꾸로 된 생각인 거예요. 진짜 없다니까요. 이거 실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실체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바로 무아. 이거를 먼저 알아야 인정을 해야 그게 와닿아야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대화를 알아야 시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리반트카가 라조 하나낭 두 마디 가지고 아라한이 되죠. 두 마디 가지고 일단 수다원이 돼요. 아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고정된 실체로서의 사물은 없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수다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처님한테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로 왔죠. 때를 닦자, 때를 닦자. 이게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청소하잖아요. 청소. 집에 청소하죠? 이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절호 얘기입니다. 청소하다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졸리반트카가. 이 청소도 수행이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청소하면서 깨달음 얻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청소할 때 이거 하세요. 따라보세요.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먼지를 떨자. 이거 가지고 깨달았어요. 무상을 깨친 거예요. 무상. 하얀 천을 주면서 이걸 해라 부처님 하셨는데 하얀 천으로 닦다 보니까 이게 꼬매졌어. 다 변하는 거구나. 무상. 몸도 이거와 마찬가지야. 마음도 이거와 마찬가지야. 그걸 깨달았을 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부처님께서 아바타를 딱 놔두어가지고 개성호를 폈어요.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수행자는 때를 닦으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분노의 다른 이름. 수행자는 분노, 때를 닦으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수행자는 어리석음을 닦으며 살아가네. 이 개송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도 아바타를 창조하는 데 1인자가 됐어요. 동시에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1,000명. 원숭이가 왜 이렇게 서유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훅 하면 똑같은 원숭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거나 똑같이 뭐 스님들이니까 머리카락은 안 뽑았겠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1,000명의 아라한을 창조하는 거예요. 야, 월호 스님도 그렇게 되면 뭐 얼마나 좋을까? 하나는 막 저기다 갖다 놓고 하나는 미국에서 포교하고 하나는 유럽에서 포교하고 하나는 아프리카 가고 막 사방에 막 전법을 할수 있겠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청이 와가지고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간 사람이 가니까 1,000명이나 계셔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 가서 주리파 득카존자를 불러서 제일 처음에 대답하는 사람을 손을 잡아라. 딱. 그럼 나머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 주리파 득카존자님 하니까 왜요? 하고 제일 처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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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 999명이. 왜요? 하는 첫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0명이 싹 없어지더래요. 아바타이니까 다. 쉽게 말하자면 아바타가 아바타를 창조한 거예요, 그것도. 모시고 와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었죠. 그런 일화들이 무수히 나와요. 아바타에 관한 일화는 경전에 무수히 나와요. 근데 왜 스님들이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아바타라는 말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바타가 뭐예요? 분신, 화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분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이미 화신이다 이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건 관찰자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음성으로 법을 설하는 보신불도 아바타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당연히 아바타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불도 아바타였는데 아바타로 있으면서 아바타를 막 놔두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문설하셨어요. 분신을 또 분신이 분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 세계는 가상 현실인데 거기서 우리는 아바타로서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먼저. 그래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의 끝이 어디냐?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 모의 실험이라 그랬죠? 모의 실험은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 아바타가 모두 해탈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해탈할 때까지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만 있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 있어요.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국토의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가 경과한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한 세상 동안 중생을 유익하게 한 것은 저 국토의 백천겁 동안 행한 것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 있으며 여러 다른 정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 말고 극락정토, 뭐 도솔정토, 뭐 도리천 뭐 해가지고 많은 메타버스가 있어요. 가상현실이 지금 천상세계에도 수없이 많아요. 지하세계에도 있고 지옥도 뭐예요? 메타버스예요. 거기도 천당도 메타버스예요. 극락도 메타버스예요. 도솔천도 메타버스예요. 도리천도 메타버스예요. 다 종류가 다른 메타버스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하월드라는 메타버스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 사하월드의 장점이 열 가지가 있다, 이거 장점이. 사바세계는 사바예토라 그래서 더러운 곳이다. 그만큼 빡시게 공부하는 곳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뭐 예컨대 극락정토에서 성불하려면 수억 겁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빨리 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하월드는 속성반이다. 속성반. 속성반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 경주장에 온 거예요, 지금. 고난, 몸의 고통, 물질적 고통, 그다음에 번뇌, 정신적 번뇌, 그다음에 재난, 무슨 전염병, 전쟁 이런 게다 재난이에요. 이런 게
없는 없기를 바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얻기를 바랬으면 어디에 가서 태어나야 돼?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나면 돼. 거기는 극도의 즐거움만 있어. 괴로움이 없어.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괴로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닦을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즐기기 바빠. 이 사바세계에서도 왜 지극히 부자고 뭐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은 수행할까 안 할까?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수행할 생각 안 해요. 왜 수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뭔가 고통이 있어야 아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야,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수행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통, 물질적 고통, 육체적 고통 아니면 정신적 번뇌 이런 것들이야말로 수행, 복닦기, 도닦기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열 가지 훌륭한 법이 있으며 다른 정토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무엇이 열 가지인가? 보시로서 빈궁함을 거두어주고 청정한 계율로서 계의 무너뜨림을 거두어주고 인욕으로서 분노를 거두어주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고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한다. 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에요. 보살이 수행할 덕목. 이 보시로서 빈궁함을 거두어주는 게 왜 사바세계에만 있을까? 다른 정토에는 없을까? 왜? 왜 그러겠어요? 다른 정토에는 빈궁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 잘 살아. 다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뭐 베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극락정토에 가면 거지가 있을까 없을까?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있으면 극락정토가 아니지 그건. 거지가 없다니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거기는.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자진해서 자기가 아 거지 연습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진짜 거지는 아니야 그건. 그래서 빈궁함을 거두어줄 일이 없는 거. 쉽게 말해서 베풀 일이 없는 거예요. 베풀 일이.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로서 개 무너뜨림을 개 무너뜨릴 일도 없어요 거기는. 개를 무너뜨린다는 건 뭐 참. 이걸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건데 인내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괴로움이 없는데 인내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그냥 되는데. 인욕으로서 분노를 거두어주고 화낼 일도 없어. 안 부딪히거든 서로. 화낸다는 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거기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부딪혀요. 이 사바 세계는 물질과 정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네.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주며 거긴 뭐 게으르고 뭐 이거 할 일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자체를 초월했어요.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마음도 어지럽지 않아 별로 다 편안해 전부 매사가 다 그냥 뜻대로 되는데 뭐 싸울 일도 없고 참을 일도 없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한다. 정토의 중생들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죠. 과분한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거죠. 이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란한 마음을 선정으로서 산란한 마음을 수습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수습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첫째는 이제 아바타 명상이죠. 그 다음에 바라밀 명상이죠. 아바타 명상은 무아 체험이에요. 무아 연습. 바라밀 명상은 뭐예요? 대화 연습이에요, 이게. 행불 명상은 뭐예요? 시야 연습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사바 세계에 살면서 이걸 해야 선정을 닦는 거고, 이걸 해야 지혜가 발생하고, 이걸 해야 육바라밀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앞으로 알아야 될 게 수행. 이게 불교의 3대 수행입니다. 대표적인. 이거를 떠나서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 이게 주식이고 나머지는 다 부식이에요. 부식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아 연습을 해야 돼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머리로만 들었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연습을 해야 돼요, 바람일. 충만.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것도 역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명상, 바람일 명상, 행불 명상. 제가 요새 이제 강연 다닐 때 요새 이제 코로나가 치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바타환, 바람일환, 행불환이라고 그랬어요. 세 알의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시기에는 뭐 명상이나 환이나 뭐 다 같은 얘기죠.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은 뭐라고요? 아바타. 그게 바로 무아 연습이에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행, 주, 좌. 아바타가 앉아있다. 와. 아바타가 누워있다. 이걸 연습하면 행선, 주선, 좌선, 와선을 연습해야 돼요. 이제 조금 이게 누그러들어서 다음 달부터는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이거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 방법을 알아가지고 방법만 잘 알면 이제 나중에 혼자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혼자 해도 돼요. 그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같이 하면서 방법을 잘 익혀야 돼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게 무아 연습이에요. 그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관찰자가 진짜나. 이게 대화 연습이에요. 관찰자는 어떻다고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걸 연습하는 게 바로 바라밀 명상. 대화 연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앉으나 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 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아바타가 죽는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딱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 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게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심무가에 마음의 걸림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바뀐 마음 넘어 니르바나 증득한다.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이에요. 3세 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다 함께 행, 물 모두 해탈하자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또 관세음보살님의 힘에 힘입어서 같이 제가 맨날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행불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불이 뭐, 어떻게 하는 게 행불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기가 막혀. 이게 저 체험이에요. 제 체험.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전할수록 알게 돼요. 이게 정리가 돼 자꾸. 왜 그러겠어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이거 어떻게 핵심이 그냥 무아연습, 대화연습, 시화연습. 아까 그 안수정 등 일화 같은 것도. 그러면 이게 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이모꼬 어떻게 해야 될꼬?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먹고. 한 번 더 쳐야 돼. 들었어요? 나왔다. 항상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야, 이 시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란 소리예요, 이게. 나는. 응? 그럼 어르신님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꾸준히 전법을 하다 보니까. 전법을 하니까 불보살님이 도와주세요. 전법을 막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두, 공안 이런 거 어려워요. 막혀요, 당연히. 막혔어. 뚫어주시더라니까. 필요하거든. 얘는 전법 하려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딱. 불보살님들이 다 실제 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본다 그러잖아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세요. 관찰자는 열의 실지실견,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저 아바타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오로 아바타 제대로 설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딱 메시지를 주시거나 뭐 여러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가피죠. 네. 가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핵심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사월드의 아바타들이 모두 해탈하는 날까지 전법하겠습니다. 마바냐 바라밀. 예. 수고했습니다.